안녕하십니까. 고승보보 성철스님 편지 27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문을 익힐 만큼 익히면서 근기에 맞게 참선을 하는 것이지 참선이 최고다, 중요하다 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부좌만 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책을 달달 외우면서 뜻도 제대로 모르는데 앵무새처럼 따라 읽거나 따라 쓰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편 성철 스님은요, 1967년 겨울에 봉암사 결사 의지를 되살려 자운 청담 스님과 함께 해인사를 총림으로 키우는데 뜻을 모아서 해인 총림의 초대방장으로 취임을 하여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하루에 한 시간씩 100일 동안 법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00일 법문이지요. 본승도 여러분들한테 성철 스님 100일 법문에 대해서 요즘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스님은 백일 법문을 통해서 흐트러진 불교 교리를 정리해서 집대성하고 종단의 법맥을 바로잡아서 선종의 핵심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었는데 곧 불교의 근본 진리가 선과 교회에 있어서 중도에 있음을 밝혔고요. 선종의 종지는 도노 돈수에 있음을 천명을 한 한편에 불생불멸의 진리는 원자 물리학이나 또한 양자 역학에서 또한 입증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모든 양변을 버린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양변을 버리니 곧 생멸도 버리고 나고 죽는 것도 버리고 있고 없는 것도 버리고 착하고 악한 것도 버리고 옳고 그른 것도 다 버렸으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상대 세계를 버리고 절대 세계를 성취한 이것이 바로 해탈 성불인 것입니다.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를 버린 해탈. 이것이 다 옳은 것 같지만 결국은 고행이고 선정이고 모두가 다 변인 것이니 올바른 해탈을 하려면 이두 가지를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일체가 다 불생이라 불멸이라 일체가 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니 사람도 짐승도 초목도 돌도 허공도 해와 달도 모두가 불생불멸이지 생멸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새로 생겨나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겨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해간다는 것이지요. 만물이 모양이 바뀐다라고 해서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얼음과 물의 관계와 같은 것이지 물은 에너지에 비유하고 질량은 얼음에 비유를 하는데 물한 그릇이 얼음이 되었거든 물한 그릇이 얼음 한 그릇이 되고 얼음 한 그릇이 다시 물한 그릇이라 유형인 질량이 무형인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무형인 에너지가 유형인 질량으로 전환이 되는데 색이라는 것은 바로 유형을 말하고 공이라는 것은 무형을 말한다 이것이지요. 그저 입으로 말하는 색, 즉, 시공, 공, 즉, 색이 아니라 실제 자연계가 색, 즉, 시공, 공, 즉, 시사이란 것입니다. 이런 이론을 우리 불교에서는 중도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중도 법문. 부처님의 일제 사상을 중도로서 전한 백일 법문으로 우리나라 불교가 선종, 교종할 것 없이 모두가 불교의 중도 사상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요, 모순 대립된 양변의 생멸을 초월하고 생멸이 서로 융화를 해서 생이 즉 멸이고 멸이 즉 생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법어 성철 스님 편지 2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